혹시 제가 왜 아프리카에서 영정당했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제가 그때 너무 무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3년 8개월간 늘 쉬었죠. 참으로 후회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게임을 참을 수가 없네요. 관리자님, 네네, 이거 말씀하세요. 화면 나오는데, 네네. 여기서 파라솔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거기서 네, 이제 기다리시면은 이제 로딩 되고 이제 캐릭터 업로드 되면은 이제 다시 되세요. 그럼 이제 시청에서 태어나시는데 이제 저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기본적인 것들 알려드리고 이제 RP 즐기시면은 이제 저희는 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인생 관리자가 서버라는 껴 게, 있으면 재미없어갖고, 예, 그냥 실제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뭐 신호 위반하시면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부과되고, 이제 뭐 죽으시면 이제 메딕 부르시면 이제 메딕이 와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잘못 일으키시면 이제 또 국군 오고, 예, 큰일 납니다. AK-47도 있긴 한데, 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AK-47도 지원을 해주나요? 아, 제가 특별히 지원해드릴게요. 예. 근데 탱크나 그런 건 없어요? 보통이? 예. 그런 건 예. 키우면 안 되죠. 예. 태어났네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희 있죠? 두 명. 네. 네, 여기 가셔서 네. 주민등록증 먼저 발급해 주세요. 성을 입력하십시오. 네. 이름만 쓰시면 되거든요. 식씨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식씨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알라훈이라고. 알라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훈, 성은 훈, 알라훈. 예. 이 서버 내에선 저는 그럼 알라훈이 되는 거죠? 네, 맞죠. 뭐 알라훈님. 경찰이 신분증 달라. 그러면 이제 신분증 보여주면 이제 알라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코코카카. 그러면 저는 빡빡이 시작인가요? 옷 바꾸러 가야 되는데 그 옷이 이제 뉴비 복장이라고 사람들이 막 보면 시비를 걸어요. 아, 네, 그럴 예. 때는 이제 AK-47 저희가 지원해드릴 테니까 뚝배기 깨시면 돼요. 보이면 네. 일단 예. 저희 예, 랄랄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일단 저기 우와, 앞에 몇 차 분이나 하시면 도착해 될 200개 것 같아요. 나왔다. 하도 시청자 수 차는 거보다 테러범들이 고객님들이 부르는 많아갖고 막방인가요? 일단 뭐 옷부터 좀 갈아입으러 갈까요? 뭐 마스크 필요하시죠? 마스크는 뭐두 건이나 뭐 이런 예, 그럼 뭐 건데요. 예. 옷장으로 갑시다. 예. 그 빈코 보이시죠? 네. 거기서 초록 색깔 포탈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와, 귀도 설정할 수 있네. 액세서리도 있구나. 네, 뭐 시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팔찌. 이거 왜그안 벗? 방탄복을 왜? 예. 아니. 저 이런 얼굴 식으로 좀, 저 입어보시면 얼굴 좀 어떨까? 바꾸겠습니다. 최대한 저랑 닮게 좀 커스터마이징 할게요, 여러분들. GTA 캐릭터들 하나같이 엿같이 생겼네요. 예. 와, 진짜 반팔, 오케이. 요거 좋네요, 여러분들. 예. 그 직업 들어가셨죠? 맨 중앙 위에 보시면은 직업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맨 위에 직업이요. 살인정보업자. 네, 맞습니다. 네네, 들어가셨네요. 구다 하셨나요? 네네. 근데 코트님 닮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것 네, 때문에. 일로 오시면 돼요, 이제. 저는 머리 좀 바꿀게요, 예.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랑 참. 비슷하네요. 예, 갑시다. 네, 저 갑시다.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예. 일단 일단. 무기부터 가지러 가죠. 무기 네. 사러 가. 아, 그리고 K 누르시면. 아, 여기서 한번 K 눌러보실래요? K 네네네. 누르시면 이제 인벤토리라고 있어요. 인벤토리, 예, 인벤토리에 있어요. 네.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어설트 라이플 바디라고 있죠. 어사트 라이플 그거에, 바디, 예. 네, 그거 엔터 눌러보세요. 이제 끼드 할 거거든요. 예. 끼셨어요? 그럼 이제 무기는 무조건 트렁크 뒤에서밖에 안 꺼내줘요.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앞에 가서서 AK-47 한번 꺼내보실래요? 잠시만요. 이거 뭔, 왜 이렇게 사운드 깨지죠? 일단 저희 차 타시죠. 차 타시죠. 버튼님. 예, 일단 차 타고 나중에 관통분들이 다시. 많아. 내가 무기 장착하셨나요? 아, 무기야 장착 못했어요. 저기 소리도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럼 좀 조용한 데 가서 갑시다.
내리신 다음에 네 K 누르고 아까처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빼면 돼요. 어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제가 차량은 하나 일단 가져올게요. 코트님한테 어울리는 차. 네 또 그 모이하기 좋은 차가 있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왜 왜 어 왜. 네 일단은 그 이동하죠. 네, 경찰 오니까.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메인 차고요. 네 차라고 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여기. 아 여기. 네 이제 여기 뭐 여기서 여기도 안전 지역이니까 그래서 뭐 폭력, 뭐 사람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RP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태어났었던 곳이 그 밑에 바로 말풍선 모양이죠. 지금 핑 찍혀 있는데. 네. 네 거기가 이제 시청이에요. 거기도 이제 안전 지역. 그 왼쪽 아래 혹시 노란색하고 파란색 보이시나요? 그 체력바 밑에? 네네네. 그게 이제 노란색이 배고픔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목마름.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채워주셔야 돼요. 이제 예예예. 예, 예. 계속 하시다 보면 캐릭터가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 네. 같은 데서 예. 아니 아니요 K 누르신 다음에 인벤토리에서 먹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건 제가 지원해드릴게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거 차 타고 잠시만요. 이 차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저 제 앞으로 오실래요? 예예예예. 저 이 저 본 거 같은 이런 쓰레기 차 아 이거 갖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 예. 예 그래도 승용차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해주시면은 네. 네. 갑시다 갑시다. 네. 제가 드릴게요. 와 진짜 시끄럽게 한다. 50억 드렸으니까. 네. 여기서 그냥 차 구매하고 싶으신 거 구매하시면 돼요. 네. 뭐 뽑을까? 맥라렌도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저 그냥 벤츠 아니 레인지로버 하나 타고 다닐게요. 제 덩치에 맞게. 아니 롤스로이스? 고스트 롤스로이스. 그래 롤스로이스 탈게요. 오케이 됐어. 뭐야 씨발. 아 저기요 죄송한데 차 유리창 깨졌거든요. 아 죽이네. 오 진짜 롤스로이스야. 대박. 와 진짜 이거 지켜야 돼? 와 씨. 씨발. GPS. GPS.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 저기 님들아 GPS 내비 어떻게 켜요? 아무도 모르세요? 가라사대 바퀴에 빵꾸 났다고. 그러니까 차도 고치고 해야지. 바퀴 빵꾸 난 거 알아. 그래가지고 차가 자꾸 미끄러지잖아. 아, 아 왜 그러시죠? 네, 바퀴를 정차 바랍니다. 네. 바퀴를 정차하세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왜 그러시죠?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예 예. 불법 유턴 하셨거든요. 불법 유턴이요? 네 불법 유턴 하셨는데 예예예 예, 밟으셔가지고 예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황이 없어가지고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차가 미끄러져요. 지금 제 바퀴 보이세요? 뭐 바퀴에 빵꾸가 나가지고요. 예 내비도 내비도 못 켜고 지금 제 바퀴 보이시면은 바퀴 빵꾸 났어요. 예 아, 좋은 차 타시고 바퀴에 빵꾸 나시고 안 좋은 징조인데 선생님 일단 벌금은 부과하셔야 되거든요. 예 얼마 벌금 내야 되죠? 벌금은 이제 불법 유턴 같은 경우에 300만원인데. 아 예 뭐라고요? 300만원이요? 네네 예. 저기 죄송한데 관련 없으시면 봐주세요 선생님. 가주세요. 아니 저 이분 제 차 위 차를 밟고 있는데 저거 너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좀 했다. 아 저기요 왜 제 차 밟으세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점프기 잘못 눌렀어요. 비가 와서 미끄러워가지고. 그럼 저도 이 차 밟아도 되나요? 아 많이 봐주세요. 아 씨발 그러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죄송해요. 아 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폭행으로 하는 법 체크할게요. 예예 예. 아 관련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봐주십시오. 아니 씨발 당신 때문이잖아. 욕하지 마시고. 아 때렸어요. 욕하잖아요. 이잖아요. 진정하시고 일단 끄다 주세요. 일로 오세요. 아 예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벌금은 300만원인데 예. 선생님이 이제 입국을 아니 근데 처음인데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얼굴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 보시는 분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오 저쪽 사고 났어요. 저기 사고 났어요. 보이세요? 저 차 치고 사람 치고 도망갔어요. 저 예예 예. 배추님 있잖아요. 네. 다섯 장만 보여주시면. 다섯 장이요? 저도 한 저는 한 10장 정도만. 아 배추님 10장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아까부터 두 분 고생하시는데 K 누르셔서 돈 송금하시면 예예 알겠습니다. 예. 10만원만 주시면 제가 또 따로 그냥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네, 두 분 5만원씩 해가지고 뭐 순댓국이라도 뭐 좀 드시고. 아, 예, 예. 예. 아, 다음부터 네.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일단 차량 빼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안전운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좆다, 진짜. 저 새끼들. 아이고 안 들어가셨어요. 네 수고하십시오. 씨발놈들 이거나 먹어 개새끼들아. 아씨 재수없게 10만원 털렸네. 아니 차도 수리받으러 가야 되고 오늘 일진 사납네. 씨벌럼 이거. 에이 개같은거. 일단은 제가 차랑 좀 수리도 하고 좀 머리 좀 염색 좀 하러 가겠습니다. 예 원래 비오는 날 염색해야 제대로죠. 어우 여긴 뽕구 입었는데야. 아니 씨발 못하는게 없구만. 일단 주차 좀 하고 여기 주변에 짭새 없는거 같아요.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깍새 어딨어? 씨. 이런 씨.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형 머리 뭐 하게? 뭐 할 거다? 뭐 있잖아. 아,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늦은 시간이. 예. 아니, 누가 내 욕을 하나 기가 간지럽지? 아, 예, 예. 너도 그러냐? 나도 일단, 그러는데. 예, 먼저 오신 손님부터. 아, 저 머리 다 잘랐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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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머리가 왜 자꾸 왜 머리가 색깔 바뀌지? 야 나 핑크 대가리 아닌데? 아, 너 파마한다 하지 않았냐? 아 머리 좀 묶을까? 잠깐만 아니 머리 왜 핑크 대가리야? 그러니까 경찰이 머리 묶으면 좀 그러니까. 아 파마는 하지 말자. 그 뭐야 모자 모자 써야 돼. 실례합니다. 잠깐만 네네. 좀 비켜주시겠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머리 좀 바꾸려고 예, 염색 좀 하러 왔거든요.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이 머리 색깔 바꾸려면 헤어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엔터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이 막 뭐 빤딱빤딱 하면서 바뀌나요 혹시? 아.. 머리가 좀.. 이게.. 머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저.. 뭐야? 머리 왜 이래? 헤어.. 왜 추기경 머리가 됐지? 머리 멋지네요. 아니 핑크 대가리.. 아우씨.. 아니 수고하십시오. 저는 네, 정비소 좀 가야 돼가지고요. 예예예. 예. 아줌마 여기 파마요. 예? 예예예? 아닙니다. 네. 예예. 혹시 이거 보험 가입하셨나요? 차? 차 보험이요? 네 혹시 뭐 면허증 잠시 확인해도 될까요? 아 면허증 있죠. 예 잠시만요. 예, 그 뭐야 비순경. 예. 면허증 좀 확인해봐. 네 잠시 면허증 검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 이름은 저희 알라훈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3살이고요 뭐 신용등급 6.99 등급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주소는 없고요. 뭐 어떻게 제시해야 신분 되나요? 신분 없으시고 예. 저희가 이제 저한테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저 알라훈이요. 성이 훈이고 이름이 알라예요. 알라훈. 예. 선생님 죄송한데 그 면허증이 없으신데 혹시 면허증 발급하신 거 맞으십니까? 아, 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청 가셔서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예, 저 네. 오늘 첫날이라서. 네. 예, 네, 예. 저희 뭐 벌금인데 담뱃값. 아까 10만원 받아가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 저희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그러게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두 분은 예예예. 예, 예. 아, 이거 차가 떨어진 분 주는 차가 너무 좋으시네요. 예예예. 예.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하면 이런 차 살 수 있을까 말까. 예, 알겠어요. 그럼 저기 미용실에서 드려도 될까요? 이거 밖에 지금 예, 너무 예, 비가 예, 많이 와가지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CCTV도 있으니까. 예예. 저는 일단 블랙박스 좀 삭제하고 올게요. 네, 예. 비순경이 돈 받아요. 예. 네, 두 명 거 해가지고 10만 원. 아 예예.
죄송한데 다른 데는 뭐 업무가 없으신가 봐요. 아 제가 순찰 돌다가 저희가 이제 아, 헤어스타일 예.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왔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희 두 분 뭐 저 곱창 같은 거라도 사드시고 저희가 예. 선물로 드릴게요. 예, ATM 기기 가셔갖고 이 누르시면은 이제 예. 예. 아, 네, 네. 이제 돈 터지면 나중에 아, 아, 내 존재를 알고 있었나. 파팅, 파팅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출동 안 할게요. 저희는. 오케이, 오케이. 터시면. ATM 기기 가가지고 C4를 꺼내서 첫 번째 미션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들어오다니 미션이. 차 수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차 좀 고쳐주세요. 어 수리기사도 배송됐어. 담당 수리사 알라견? 잠깐만. 어이구 아, 차를 막고 있구나. 아 됐다 됐다 됐다. 갓길에다 좀. 오오 저 갓길에 좀 대겠습니다. 아 알라견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 자꾸 뱅글뱅글 돌아요. 이거 저 차 어제 뽑은 그 롤스로이스 고스트인데. 예예. 예. 자, 예예예. 예, 예. 네네 내렸습니다. 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수리. 아니 지금 어이구. 아 30만원이에요? 30만원! 아 알겠습니다. 예. 아 나 잠깐만요. 예. 돈 내놔! 예예. 아 예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근데 왜 반말을 하시는지. 예. 돈 내놔! 예예. 아 알겠습니다. 예 30만원 드렸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니 씨발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안 내놔? 씨발놈이 개새끼가 어디서 차를 씨발 안 꺼져? 개새끼가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씨발 엄마 아파. 야 말로마 돈을 30만원 쳐받아? 서비스 찍은 새끼가 마인드가 틀려먹었네 개새끼가. 어 잠깐만 어? 잡쳤다 잡쳤다. 네네네네. 아 예예.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예 예, 다름이 아니고 아니 예예예예 예, 예,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분이 정비사예요. 제 그 네. 정비사하고 배정 받으셔가지고 오셨는데 네. 차를 네. 고치시고 이제 제가 그 뭐 30만 원 달라길래 그 입금까지 했습니다. 그 이 통장 내역 뒤져보시면 나올 거고요. 네. 그랬는데 제 차를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했더라 아까 그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러고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라고 이분이. 네. 네, 일단 뒤에 계신 두 분. 일단 좀 가주세요. 네, 사건에 관계 없으시니까. 아, 뭐 그래서 이제 총기 발포를 하셨습니까? 예예 예, 그냥 위협 사격만 했는데 자기가 점프해 가지고 막 맞더라고요. 일단 기절하신 거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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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예예. 예. 뭐 네,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 이게 좀 큰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저희 뭐 따로 용돈 같은 거 챙겨주시면. 아직. 네. 일단 이분 좀 옮길게요. 네. 네네네네네. 산속에다 버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계좌 맞죠? 저희 한 번만 경찰분 한 번만 와주실래요? 예예예. 비승경 뭐 잘 좀 처리해줘요. 그. 아니 다름이 아니고 네. 예. 아 뭔 일이었어요 뭔 일. 네. 아 짜증나게 와가지고 자꾸 반말하고 좀, 성격이 좀 이상하더라고. 예. 자, 한 대 피시면서 예. 그렇구나. 어 자 어 이제 입금 좀 해드릴게요. 예. 돈 많이 챙겨주셔야 돼 이거 사람 좀 사람 기절한 거라 벌써 매직도 왔구만. 아 저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예. 매직분 그분 그 쓰러지셔가지고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예, 저기 30만 원 네, 드렸습니다. 예, 예, 가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아, 차, 내 차는 유리창 항상 깨져 있네. 자, 일단은 이제 아까 경찰이 저한테 C4 하나 건네줬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터트려 버릴지 자 저질러 버릴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면허 시청 가서 면허 알겠습니다. 시청 가서 면허증 좀 따겠습니다. 아 이 동네는 왜 이래 다들 무슨 분노조절장애들이 다 있나. 죄송한데 제 면허가 없어가지고요. 면허증 좀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소형 면허? 뭐 딸까요? 보통 면허? 아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예? 저 면허 좀 따고 싶은데 면허 따는 방법 좀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면허요? 예예 저한테 대충 5만원 정도만 주시면. 예? 예? 아니 갑자기 아니 본인이 NPC도 아닌데 왜 5만원을 아니 예 여기 세상이 호락가락한 데가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아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가로 5만원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네. 오세요. 예. 이 동네 참 이상한 동네. 뭐라고요? 아니. 예. 5만원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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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렸어요. 입금 확인되셨나요? 아 예 확인됐네요. 네. 여기 올라오셔서 예. 그 밑으로 한번 내려보실래요? 보통 면허 선택. 예예 예. 얼마를 줘야 되죠 이게? 선생님 사기 형제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아니 잠시만요. 법권 행사할 수 있으면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사기죄로 저기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만. 아니 네, 잠시만요. 선량한 시민인 거는 아니 잠시만요. 네, 증거 있나요? 아니 저기 형사님들 저기 아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면허 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면허 달라고 하고 왔는데 갑자기 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당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저한테 5만 원을 뺏어가더라고요. 입금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입금 내용. 아니 잠시만요. 예. 제가 피해자거든요. 면허 따시러 오신 분. 예예예예. 따라오세요. 예예예예. 아 또 돈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선생님. 예. 저 새끼.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뭐야? 경찰 맨날 괴롭힌 형 내거든요. 예예예. 예. 저한테 뭐 2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냥 제 체포할게요. 아니야 진짜.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아니 그럼 저 면허 따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면허 따는데 25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달라 그래요. 진짜. 아 제가 돈이면 내가... 다 되는 세상이네 정말. 내가 아니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얼마나 삥을 뜯어가시는 거야. 저번 체포 제가 할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입금 됐습니다. 잠시 예. 입금 확인해보세요. 입금 확인해보세요. 아 가만히 계세요. 네네 일단 가시죠. 예. 네네네 설마 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는 거 맞습니까? 어! 아니 선생님 아저씨 왜 국제 티너 어쩝니까? 선생님 아 제가 거듭나도 하셨고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해 혐의죄로 괜찮으세요? 네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예예예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제 차 망가졌는데요. 예예예 제 차 망가졌는데요. 제가 또 그 전산 시스템에다 등록해놨어요. 면허 안 따셔도 되고. 아 괜찮아요? 네 50만원 정도 주시면 돼요. 아니 니마 아이고 네.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돈만 그렇게 계속 가져가세요 진짜로. 예? 아니 저 아 진짜 발급해 주셨네. 그래 소형 면허랑 예 알겠어요. 뭐 발급해 주셨으니까 예 드릴게요. 아 힘들다. 아 네 그 아까 예예예 예, 예. 그 코트님한테 사기쳤던 분 있죠? 네네 5만원 네, 방금 문자 받았는데 네 네, 무기징역 선고됐다고 알려 드려봤어요. 아니 5만원 예예예예 들어가세요. 네, 5만원이요? 예.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제가 그거 순서... 뺐는데 뺐었어요. 네. 5만원을 네. 주시고 라페 차준 분 제가 오는 길에 담배 좀 사느라 들어가십시오. 예예예 들어가십시오. 그 라페 차준 분? 라페 차준 분 안 계시나? 이건 뭐야 뭐 내 차 아닌데 이거는? 뭐야 내 차 어 내 차 맞던데? 뭐야 내 차 왜 여기 주차돼 있지? 뭐야 문 왜 뭐야? 뭐야 이거 형사님 제 차 잠겼어요. 내려보세요 형사님.
제 아니 여기 잠깐 와보시겠어요? 제가 차가 이게 제 차인데 아 내 거 아니라고 이 차가? 아 그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참 섹시하게 생겼네요. 참 섹스하게 생겼네요. 저기요. 예예예. 예, 예. 뭐 하시는 분이길래 옆에 자꾸 이렇게 알짱거리세요? 거지 같은 눈 있고. 저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분이에요? 아니 네, 쫄쫄이 보이세요 쫄쫄이. 아 그 같이 자전거 라이딩이나 즐기실래요? 아 네 좋죠 그러면. 제가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 사러 같이 자전거 좀 봐주실래요? 아 예 갑시다. 예예예. 예, 예. 네. 예, 제 차 있는데 저 차. 아 차 들고. 제 차 타러 와주실래요? 이거 태워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 네네. 내 차가 여기다 세워놨었는데 분명히. 도난당했나? 잠깐만. 혹시 지금 저 차예요? 저 차? 저거 지금 어 잠깐만 저 내 차 같은데? 번호판 보면 돼요 번호판. 저기요 돌핀님 갈아타세요. 이거 타십시오. 전 갑니다. 사장님 수고요. 예예 이거 제 차 같은데요? 오 뭐야 누가 닦아놨나? 야 이거 제 차인데요? 이거 번호판 이거 맞는데 제 차예요. 씨발 개무시한 거 맞아 씨발란다. 운동이고 나발이고 차 가져가서 좀 딴 데로 딴 데로 좀 벗어날게요. 아 얘 새끼들 시끄러 죽겠네. 개 같은 새끼들 씨발람들. 가자. 자 그 은행 가가지고 그 아까 경찰 한 명이 제가 살인 청부업자인지 알았는지 저한테 C4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바로 내비 안 찍고 여기 바로 길에 보이니까 제가 아는 길로 해서 지름길로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C4 가지고 오늘 어디서 한방 터뜨릴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시퍼 마려 오세요, 혹시 여러분들. 예. 야, 너 나랑 테러 할래? 잡히면 부질일 걸요? 아, 잠깐만. 여기 앞에 뭐 집어치 나가. 아니 이거 총 이거 있어. 야, 집어넣어. 야 이 시벌 새끼야. 어, 두 대 턱 두 대 맞았는데 돌아갔네. 어, 괜찮아? 아, 아이고 이거 방금 뭐.